SOT입니다. 아, 나가노현에서 북부에서 또 똑같은 데서 지진이 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 2.8이고요. 저 진원의 깊이는 10km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가노현은 군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군발 지진이 자주 발생한 곳이고, 형태가 굉장히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예,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뭐,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근처에 야케다키 화산, 온타케 화산, 아사마, 쿠사스다 시라니 화산, 이 온타케 화산 같은 경우는 3067m면서 2014년이었죠? 그때 분할해가지고 산 정상에서 등산객들 사망했었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최고의 위기에서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는 대한민국과 기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혹은 여러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본이 지금 오염수를 지금 버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지금 최악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측의 주장들을 제가 그 리스트업된 것들을 좀쭉 보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라든지 기타 어떠한 SNS라든지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일본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제까지 말이 없다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원전 오염수 얘기를 하느냐? 왜 갑자기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이러느냐? 그리고 지금 협박하냐? 뭐, 그, 올림픽, 그, 안 가, 보이콧 하겠다, 안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왜 갑자기 이러느냐? 뭐, 이런 식이고, 도저히.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 측의 주장들을 쭉 내용을 보면은 이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걸잘 보니까 이 일본 정부 애들이 얘기하는 얘네들 얘기는 뭐냐면은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 이미 깨끗하게 정화된 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왜 한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그러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러시아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 한중러가 지금 같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 혼자서 지금 버틴다고 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 얘기는 또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리스트업된 내용들 쭉 보면은 일본 정치인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데모나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기사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데모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미국 정부와 그 외교적인 협의를 이루어냈다. 현재, 그래서 미국 정부는 우리의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도 일본에서 좀 공부를 뭐 짧게 했지만 글쎄요 저도 일본인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일본인들의 이런 행동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 정말 글쎄요 이거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이거 좀뭐뭐 하자는 건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지금 보니까 원전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네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도 역시 이해 당사국일 수 있습니다. 근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수산물에 대해서 북한에다가 뭐 수산물, 뭐 물고기 저기 수산물 안 먹겠어요? 마찬가지죠. 어쨌든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 지금 이게 수산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인류의 그 건강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쭉다 리스트업된 제가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물을 방출할 때 문제가 없는데 왜 중국과 한국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그러냐. 그런 얘기들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왜 데모만 하냐? 한국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같이 외교력을 가지고서 미국과 협의를 잘 봐서 미국을 우리 편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외교력을 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좀 외교력을 좀 보고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교, 글쎄요. 이제 물론 힘의 논리죠.
물론 이제 힘의 논리입니다. 누구나 솔직히 얘기해서 원전수 버리는 거, 오염수 버리는 거, 그 잘못된 거는 사실 누군지를 모르겠습니까? 미국이라고 사실 모르겠어요. 힘의 논리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그 하여간 진짜 뭐 초등학생도 알죠. 그뭐 그게 뭐아 그게 뭐 일본 얘기대로 오염수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거는 어쨌든 간에 힘의 논리인데, 그래서 맞는 얘기, 일본 얘기가 뭐 우리는 외교적으로 했다. 근데 그 같은 우방이자 같은 이웃국까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렇게 나오면은 일본 내에 있는 친일파들도 일본한테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 우익 세력들이 분명히 지금 친일파들, 한국의 친일파들한테 돈, 지금 아마 돈다발을 갖추고 있을 거예요. 돈 주면서 송금하고 뭐 우회로 송 주겠죠. 뭐 여기저기 통해서 뭐 해가지고 그 일본인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통해서 아니면 친일파들 뭐 이렇게 하여튼 통해서 하여튼 이렇게 되게 뿌리고 있겠죠, 돈을. 그러면서 뭐뭐각그 정치인이나 기자 뭐 여러 가지 저 뿌리고 있을 텐데, 왜냐면 그 혹시 뭐 지금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외교력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 그럼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외교력을 가지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거꾸로 그걸 인정하는 꼴이잖아, 지금. 대한민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대응할 때 우리는 미국과 외교력을 가지고서 노력을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과도 외교력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국과도 그렇고. 돈을 뿌렸다는 얘기죠, 돈을 그쪽으로. 돈 뿌리면서, 야, 좀 조용히 있어. 우리 저기, 4월 13일 날 우리 발표할 거니까 그때 너희들 좀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있어라. 자, 그 대신, 자, 여기 한, 각각 저기 1인당 1,000만 원씩 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진짜 일본한테 이번에 실망합니다. 진짜 일본한테 실망해요. 이런 식의, 나는 재팬이 이런 나라인지 진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제까지 이 정도의 기본도 안된 나라는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건. 안타깝고요. 저는 이제 그 방송을 할때 중국에 대해서도 진짜 비판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번에 이 일본의 행태는 진짜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뭐가 문제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 이게 쭉 제가 이렇게 일본 기사를 보면은, 왜 일본 연예인들도 그러네. 지금 보니까 일본의 유명 연예인들은 또왜 나서서 꼴값들 말을 들 이러는지 모르겠네. 저기 왜 연예인들까지 나서가지고 뭐 일본 연예인들까지 왜 한국 이런 왜 이러가. 연예인들은 가만히 계세요. 뭐 연예인까지 나서서 또 이렇게 안타깝네. 자면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요번에 맞는 얘기예요. 일본 지금 보니까 정치인들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자기네들이 이렇게 외교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그 해외 선진국들이 일본 편일 겁니다. 일본 편일 본인들이 인정했잖아요, 지금 기사에서. 자기네들이 외교력을 가지고서 그 선진국들한테 노력을 했다. 그게 뭐겠어? 돈을 뿌렸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그 검은 돈을 뿌렸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뭐 이미 돈 뿌리고 다 외교를 1년 뭐 노력했으면 뭐 사실 뭐 뜻대로 되겠지만, 요번에는 뜻대로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국에는 친일파들도 돌아섭니다. 친일파들도 한국인이에요. 그 사람들도 수산물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밥안 먹겠어요? 그 사람들 반찬, 밥 반찬에도 수산물 올라가요. 지리들도 그러면 자기네들이 아무리 친일파고 하더라도 지들도 밥안 먹겠냐고. 그러니까 친일파 애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들도 대가리가 있는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내가 지금 돈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일본 좋다고 하고 있지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후회 안 하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 그러니까 중도층인 저 같은 사람마저 지금 일본에 완전히 등 돌리는 상황인데. 그렇습니까? 실망입니다,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감사드립니다.